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연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인선 ENT가 되겠습니다. 인선 ENT 코드번호 06015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1년 1월 7일 14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인선 ENT 한번 차트 한번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사업 내용 짚어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5,389억 원으로 베타값이 1이 안 넘은 종목입니다.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코스닥, 코스표, 지수가 있죠? 지수? 지수에 따라서 1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수보다 하락 폭이 크고로 나와 있고 1보다 낮게 되면은 조금 좀 얌전한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조금 주가를 관리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IS 동서가 지금 현재는 대주주로 되어 있고 45.0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 동서를 아니 어 인선 ENT를 관리하고 있는 종목은 IS 동서 대주주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IS 동서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건설업 쪽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많은 사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장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폐기물 관련주를 인수를 했습니다. IS 동서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인선 ENT 그리고 최근에 코엔텍까지도 인수를 했죠. 관련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코엔텍 품은 IS 동서, IS 동서 폐기물 처리 업체 코엔텍 인수를 확정 성장성에 날개를 단다라고 해가지고 관련 뉴스들을 조금 보실 수가 있고요. IS 동서, 코엔텍, 새 환경을 인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 동서라는 회사가 이제, 코엔텍, 그리고 인선 ENT,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를 두 군데를 인수함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한번 마련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보시면 되고, 일단, 인선 ENT를 지금 현재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에 대한 이 IS 동서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인선 ENT, 지금 현재는 뭐, 폐기물 일괄처리 기술 보유를 해가지고, 소각 사업도 지금 재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폐기물 처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했다. 매립할 곳이 점점 줄어드는데 폐기물은 늘어나면서 처리 단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죠.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날수록 폐기물이 늘어난다. 거기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폐기물 증가 그리고 의료 폐기물까지 더해져가지고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반면 메리츠 확보는 여의치 않고 불법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면서 국가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인선 ENT와 제넨바이오의 사업 역량과 폐기물 처리 장력 능력 재무 구조 등 분석하고 성장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비중이 높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국내 건설 폐기물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비계 구조물을 해체부터 건설 폐기물 운차할 수 있는 것들이 인선 ENT가 될것 같고요. 인선 ENT가 그만큼 처리나 이런 폐기물 처리를 굉장하게 잘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엄청나게 클수 있는 회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겠다고 한다면 당기 순이익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거의 2배 정도로 뛰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도 대비해서 2배 정도 뛰었고 부채총계 자본총계를 봤을 때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한번 보시고 지나갈게요. 현재 재무제표가 이제 자산 쪽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유형 자산이 지금 2,434억 정도 돼요. 유형 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기업은 시가총액이
몇 조죠? 한 5천억 대인가요? 5,300억이니까는 거의 한 50%, 한 40%에서 50%는 유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땅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성장성이 굉장히 현재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이제 적정 주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은 굉장히 높은데, 일단 주가는 크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엘리어트 파동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매물대를 뚫으면서 이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이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전고점 매물대를 넘으려고 했을 때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한 12,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뚫었지만은 더 훨씬 높이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주식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일단 공부를 하면서 추후에 한번 차근차근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영상 올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 링크에다가 AP 투자 연구소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링크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일단 AP 투자 연구소 링크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주식 강의 자료를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들 10명으로 인해서 10명으로 함께 이런 기술적 지표 그리고 재무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올려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또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해가지고 7시 30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이슈 미국 시장 그리고 해외 증시 시황이란 것들을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서 남겨드리고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일단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일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들 간단하게 말씀드려 놓고 있습니다. 7시 30분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이런 시황 같은 그리고 이슈를 한 번씩 짚어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면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옵텍을 이란 종목명을 드리고 현재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구간을 말씀해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1차 목표가 손절가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디지털 옵텍 매수하셔가지고 오늘 한 2.84%까지 상승을 드렸고 수익을 챙겨드리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조금 자기 주도 학습 목표로 하는 거지 이걸로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그런 욕심은 조금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번 차근차근 주식 공부도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